듬뿍히 두부에 올리는 그것은 놀랍게도 대파. 또 올리는구나. 네. 아래에서 후끈한 김이 올라오는 가운데 아래로는 양파요, 위로는 대파 토핑. 호떡 반죽에 대파라니 의외인데요. 자, 이제 그 위로 깨끗한 면포를 덮어 뜨거운 김을 가둬줄 겁니다. 이렇게 청귤청을 바른 두부에 올린 대파 위로는 소주를 부어주는데요. 소주는 대파와 양파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. 이렇게 향을 가두어 찌기를 약 30분.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에서 실로 향긋하고 오묘한 향이 진동하고 있는데요. 양파, 대파, 청귤청 이 세 가지를 두부에 어우러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밀가루 안에 그 맛이, 아니 그 냄새가 있거든요. 예. 잡아줘요. 이렇게 청귤청과 대파, 양파 세 가지 향을 모두 먹으면 말캉말캉한 두부를 치대기 시작하는데요. 이렇게 하면 호떡 반죽에 밀가루 냄새를 잡아주는 것은 물론 연어 호떡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배가 된다는 놀라운 비법. 자, 그 사이 찜기에 또 다른 재료들을 올릴 차례. 바로 단맛 담당인 고구마와 배인데요. 고구마와 배는 그대로 쓰면 식감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푹 쪄주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위를 덮는 것은 뜻밖에도 말린 고사리. 거기에 간을 위해 소금도 툭툭 넣어줍니다. 위에 고사리를 덮어주는 건 그 특유의 향으로 호떡 맛이 단맛에 치우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. 아니, 고사리라니 호떡 반죽에선 상상도 못한 정체. 이것은 달인이 오랜 기간 고민해 얻어낸 지혜. 이제 고사리 향을 잊고 푹 쪄낸 고구마와 배를 쉐킷쉐킷 갈아줍니다. 자, 호떡에 관한 또 다른 전기 누설. 손님들이 하도 찹쌀 얼마큼이나 들어가요? 자꾸 물어봐서 얘기, 찹쌀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? 물어봤었길래 들어가요. 아 진짜로? 아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하도 물어보니까. 손님들이 근데 호떡 하면 손님들이 다 찹쌀이 들어간 줄 알아요. 그래서 아까 손님들이 계속 찹쌀을 또 그러시더라고요. 아 들어가는구나. 찹쌀이 1도 없었다는 것은 이제 안 비밀. 예, 이제 이렇게 입자를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반죽이 하는데 하면은 호떡도 고소하고 담백하고. 이제 본격적으로 호떡 반죽에 들어가 볼까요? 풀어놓은 달걀도 좀 넣고요. 찹쌀 효과를 담당할 두부와 고구마, 배 간 것을 넣어주면서 반죽기 대신 손으로 치대준 다음 7시간가량 발효와 숙성을 거친답니다. 거기에 호떡 소 역시 달인이 여러 가지 재료를 배합해 만든 것이랍니다. 워낙 반죽이 킬링 포인트라 뜨거울 때도 식었을 때도 그 식감이 제각각 맛있다는데요. 니들이 호떡 맛을 알아? 어른들과 오랜 세월 같이의 청춘까지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. 부드럽고 바삭바삭 맛있어.